네, 결국 투자 경고 연장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해골조로 곽철입니다. 네,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오늘 흐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투자 경고 연장이 됐고 자, 그리고 지금 벌써 양봉이 몇 개입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거래일간 연속으로 우상향해 가면서 투자 경고 기간에 아주 야금야금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네, 이런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물량들 출회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아주 견고하게 지금 이 4만 1000원부터 4만 7000원까지 구간들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네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투자 경고 다시 하루 더 연장. 자 그래서 지금 1월 8일 일단 주가는 장중에 네, 플러스 30% 상한가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정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강력하게 홀딩해서 물량들 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네 드디어 매수가 들어오고 좋은 타점에 매수 들어오셨습니다. 그쵸? 네 매수가 들어오고 당연히 오늘 매도 하신 분들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매도. 자 430만주 네 또 430만주 뺏기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그리고 매수가 오늘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순매수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졌네요. 빨간불. 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네 강력하게 홀딩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제 다음 주 흐름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1월 12일 이날 뭐가 있죠? 네 보호예수 확약 물량 해제되는 게 있습니다. 약 102만주 네 잠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자 투자 설명서 안에 있던 내용이죠. 네 일단은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우리 15일 확약 물량은 45만주 이미 한번 소화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개월 확약 물량 네 여기 이렇게 102만주 정도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네 1월 1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한번 이제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숨고르기.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LS 머트리얼 1차적으로 우리 목표가 자 여기 이 구간 지금 상한가 한 번이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경고기간 수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른다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물량들 받아가면서 최소한 어디 여기 이 구간에 있는 물량까지 야금야금 소화를 해가면서 경고 딱지를 띄고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여기 고점 51,500원이죠 네 여기에서 상한가 가면 얼마입니까? 자 66,9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충분히 7만원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주 1월 12일 이전에 자 이 흐름 7만원대 트라이하는 흐름 반드시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1차적으로 자 이번에 강력한 상승파동 흐름 이후로 숨고르기 구간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 변동성에 준비를 해가자. 다음 주 변동성에 준비를 해가셔야 될 거고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쵸? LS 머티리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울트라 커패시터 이번 4.4분기 매출 상당히 기대들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 다음으로 리튬이온 커패시터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거? 자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이제 진출을 하죠.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이 LS 머트리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숨고르기 구간의 변동성을 활용을 한다. 변동성을 네 이 숨고르는 구간이 뭐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이 흐름들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1월 12일 이후로는 자 보호예수 물량들 크게 나올 것들이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FI 네,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보호예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FI 재무적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죠. 네, 보통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 투자를 했을 때
보호의 수 1개월 정도밖에 안 걸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걸어줬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이 이후로 최소한 4월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 숨 고르기 잠깐 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별 투자자 내용들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관에서 자금들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이거 왜 들어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 그죠? 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앞서서 준비하는 거는 이 기관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LS 머트리얼 코스닥 150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주가가 이미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대에서 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밑에서 지지하는 흐름들 지금 요 구간대가 될 겁니다. 요 구간대 지지하는 자금들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자,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금 앞전에 들어온 물량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증권사 창구에서도 최근 상장 이후로 거래량들 보시면 외국계 대형 투자사들 네, 집중적으로 순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투자 경고 해제 전에 잠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가는 것 뿐이고요. 다시 이 자금들 금방 또 우리 LS 머트리얼 네, 종목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다음 주죠. 네, 1월 8일에 과연 또 다시 한번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투자 경고 이어가고 네, 지금 신용미수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들만의 영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는 자 이전 여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됐을 때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지금 신규 매수 다들 잘 들어가셨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숨 고르는 구간 박스권 상단에서 숨 고르는 구간에서 제가 안전하게 매수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도 이렇게 숨 고르다가 체결되고 바로 반등 나오는 흐름 여러분들께서 두세 시간 안에 아마 양전이 되셨을 건데 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아까 오전 12시까지 해서 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12시까지 해서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도 다 드렸고 네, 문자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발송 다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들 문자 발송 다 드렸는데 네, 잘 받아서 매수 체결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 LS 머트리얼 매수 못하시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네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자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문자로 발송 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 그냥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숨 고르는 구간 네 여기다가 그냥 걸어놓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숨 고르다가 체결되고 바로 반등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양봉으로 다 전환되셨죠? 네, 이렇게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들 제가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아가시면 훨씬 더 나으실 거고요.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LS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들 실시간 소통 드리면서 네, 텔레그램방도 이렇게 다들 네, 많이들 들어오셨죠? 오늘 어제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초대를 드렸는데 지금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로 방송 드리는 종목들 네, 다 같이 신호를 드리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은 실시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당일 수익 볼만한 이런 단타 종목들도 한두 개 정도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흥구석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K99 초전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거 8시 42분 장 시작하기 18분 전에 미리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종목들 탄력이 뭐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매수가 부근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장 마감할 때쯤에 이제 한 4% 정도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근데 뭐 신성델타테크 지금 오늘 시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자 여기 시간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현재 네 7.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 상승에 네 지금 월요일 아침에 7% 이상 급등으로 출발할 확률이 지금 거래량이 4,7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월요일날 아침에 거의 한 11% 정도 이상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바로 매도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같이 좋은 종목들 꼽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설치가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꼭 LS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갖고 신호를 받아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지금 일단 뭐 오늘 LS 머트리얼 마무리 흐름까지 해서 거의 완벽합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패턴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이거 뭐예요? 네, 역헤드앤 숄더, 그죠? 역헤드앤 숄더 패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 어떤 겁니까? 추세전환을 의미하죠, 추세전환을. 보통은 하락 추세에서 이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를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건 강력한 급등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주주님들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강력한 급등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긴장하면서 LS 머트리얼 체크를 해 가시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거나 목표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번호 010-6437-7403으로, 자, 구독 좋아요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LS1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해 보시고,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LS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매수 포지션 잡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 네, 문자로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확인하셔서 오늘처럼 안전하게 대응을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또 이번 주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네, 투자 경고 기간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LS 머트리얼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거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기분 좋게 투자 경고, 네, 수년하면서 투자 경고 기간 수년하면서, 자, 다시 한번 연장이 되고, 그리고 1월 8일 날 더 기대가 되는 흐름들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흐름 나올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수익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수익이 아니죠. 네, LS 머트리얼. 자, 매도까지 잘 해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확정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서 2024년도 첫 번째 세 자리 수익, 첫 번째 세 자리 수익 종목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주말 동안 제가 특이사항들 혹시라도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있으면 다시 또 방송 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 네, 방송들 계속 시청해 가시면서 종목 대응 끝까지 잘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